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비랑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게 가속되는 가속세계 모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무기는 창을 쓰겠습니다. 가속세계에서 평캔하기 힘들어 보이니 자동으로 평캔해주는 창이 좋겠죠? 향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사를 고르면 되겠죠? 물건 관리 레벨이 높은. 일단 시작. 오, 느낌 이상해. 일단 오른손 들고 시작해야죠. 주전자를 짚고요. 물 담아야겠죠? 빨라 빨라. 하속 안 하고 있는데 빨라. 갑시다 이제. 뭔가 똑같지만 다른 느낌. 열어. 열어? 오케이. 오. 오오오. 오오오. 잠깐만. 야, 긴장 완화제 없나? 오오. 오오오오오. 긴장 완화제 왜 없지? 오, 일단 올라가죠. 창고부터 털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신없네. 좀비도 엄청 빠르죠? 좀비 공속도 두 배야. 이 창고 열어. 오, 쉣! 왜안 물렸지? 운 좋게 안 물렸다. 오, 야, 잠깐만. 안 되겠는데? 딴데. 마체트 있음. 철사랑 있다. 일단 철사랑 쓸게요. 갑시다. 오세요. 와라. 패스랑 힘을 보여주지. 전투 겁나 빨리 끝났다. 야야야야. 죽었어. 너무 빨리 끝났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순식간에 끝났어. 일단은 미리 보기는 끝. 오케이. 전력을 다한다. 자, 일단 시작됐습니다. 빠르다, 빨라. 일단 챙길 건 없고, 갑시다. 걸어서, 저기 창고 있거든요? 절로 가면 돼요. 이거 술집이다. 술집에서 좋은 물병 챙긴 거 좋죠. 오, 씨! 마속세계인데! 침착해. 나한테 오는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침착해. 일단 창고에 왔어요. 오케이, 좀비 없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잠겨있어, 근데. 형은 터지고요. 아니, 여기도 터지는 게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거긴 터지면 안 됐지! 아니, 거기서 무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무기 어디서 구해, 그러면? 잠깐만. 침착하자. 이 창고 조용하다. 저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일까? 뭐 들었습니까? 오, 나이스! 대박! 일단 일로 와서 이 바닥을 뜯어요. 그럼 판자가 나오죠? 일단 창 3개. 좋아요. 애들 일자로 일단 만들고요. 잡아요. 오호. 혹시 좋은 무기를 하나 주신다면? 금속 막대? 금속 파이프? 한 개만 일단 챙기죠. 혹시 가능한가? 질릴 수밖에.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들켰다.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잡아야 돼, 결국에. 이거를 잡으려면 단두대밖에 없다. 단두대로 따라와. 드디어 창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쓸만한 무기 주신다면? 오케이, 누웠어요. 에야야야야. 치상? 미쳤나? 손톱깨. 일단 그래도 먹었어. 에헤, 좀 아쉬운데.
결국 저 왼쪽에 있는 창고로 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대로 일단 가죠. 그래도 일단 손도끼는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오이 씨. 어쩔 수 없다. 잡아야 된다. 잡죠. 야! 어우! 정신없어. 아마 있으신 분? 좀 먹어도 됩니까, 드디어? 대형망치하고 맞을 때? 다행히, 찌쌍은 감염이 아니었다. 일단 25% 회피. 일단 여기다가 지금 파밍한 거 살짝 넣어놓자. 여기서 차키 얻으면 2차 타고 움직이면 돼요. 어, 이미 여기 들어있네. 가자. 이제 중심가로 갑시다. 중심가도 상당히 좀비가 많겠죠? 어, 슬슬 대량 학살이 시작되겠구만. 에이. 좋아요. 계십니까? 막 옥상 사이에 숨어 있으십니까? 아니시죠? 들어있으십니까? 안 들어있으시죠? 오 쉣! 뭔데 얘! 야 이런 암살 좀비가 위험한 거야. 돌았냐고? 여기 숨어있다가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튀어나온 거야? 일단 잡지로부터 싹 주워봐. 자 이제 비디오 가게에 들러서 약간 비디오 좀 보고 준비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차키까지 들어있네. 아니 뭐 이런걸 다 일단 다 잘 가져가죠. 폐관수련 시작. 근데 이 폐관수련도 두배 빠르게 끝난다. 그래도 잠깐만 왜 헬기 떴어 지금. 하필 왜 지금이야. 어우씨 이 헬기를 이겨버리고 끝내야겠다. 와 이제 양 많다. 대량 학살해야 돼 이제. 오 야야야야야. 야 뒤 좀 봐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네 이거. 일단은 이겨냈다 한번. 헬기 위협도 막아냈어요. 아 쉽지 않았어. 요것만 보고 잠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 대선을 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근처 분해하면 됩니다. 이 비디오 가게에서 차키가 들어있더라고요 선반에. 옮기죠. 쓱. 이건 또 시동이 잘 걸리네. 갑시다. 민가 쪽으로 돌진 해가지고 히비들 모조리 싹 다 없애버리도록 하죠. 야 그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살아남고 있다. 히비 오케이 나이스. 이제 차량 배선도 자유자재로 땁니다. 환자를 딱 설치하고요. 안전하게 만들고 자 잠 자라. 좋아요. 아무튼 잘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 아마 요쪽 부근에서 태어났다가 술집 갔다가 경광등 터졌죠. 경광등 터져서 불이 나게 일로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또 경광등 터졌죠. 다음에 가속세계 생존기는 루이빌로 향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